쌤튜브 오승현입니다. 2021년 쌤튜브 어워드 시작하겠습니다. 작년에 보신 분들은 익숙하지만 그래도 이게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1년 지나서 이제 잊어버렸으니까 쌤튜브가 시상한 이 쌤튜브 어워드의 시상 기준을 좀 알려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기준이 누구나 좀 다르기도 하고 왜 넌 그걸 뽑았냐? 이건 왜 빼먹었냐? 뭐 이런 얘기들 할 수 있기 때문에 쌤TV의 기준을 정확히 다시 한번 알려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 기준이 있어요. 저희 선정 기준이. 첫째는 우리나라 환경에 맞아야 된다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의 또 이 라이프스타일, 특히 지금 이 라이프스타일 부문에서는 더 그런 게 많이 관여가 되는데 한국 사람들하고 안 맞는 좀 그런 성향인 거는 저희는 선정에서 제외시킵니다. 아무리 좋아도. 두 번째는 어느 선정에서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가격이 대부분 성능에 쓰여져야 한다는 거. 제품도 멋있어야 되고 기능이나 이런 거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줘야 되긴 하는데 주객이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우선 사운드, 오디오는 소리를 듣는 기기이기 때문에 소리에 대한 완성을 해놓고 그걸 부수적으로 인테리어와 기능 이런 거 편의성까지를 갖추면 그럼 완벽한 거고 근데 사운드는 제껴놓고 다른 것들이 먼저 우선이 되거나 위에 막 보석을 달아놓고 사운드가 이상하거나 이런 일은 뭐 없긴 하지만 그러면 저희는 선정의 제품에서 리스트에서 제외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브랜드 저희 굉장히 중요하게 따집니다. 아 이건 갑자기 저희 보통 이제 뭐 라이징 스타 그래서 올해 처음 생겼는데 엄청난 화제를 끌고 왔다. 일단 리스트에서는 제외됩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아 이 정도면 안정적이다. 이런 제품들을 일단 우선 상을 줍니다. 그래서 동일한 등급의 제품이 있다면 새로 나온 제품보다는 저희는 오래된 관록의 히스토리와 여태까지 온 그런 어떤 배경에 있는 브랜드에 먼저 손을 들어준다는 그런 선정 기준 세 가지 국내 환경에 맞고 가격 본위여야 되고 브랜드의 어떤 전통과 관록이 있는 이 세 가지 기준을 지금 네 개 부문에 모두 적용을 한다는 거 미리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상 부문 라이프스타일 오디오 부분입니다. 라이프스타일 오디오라는 걸 일단 정의부터 좀 정확히 내려야 되는 게 선정 주체에 따라서 라이프스타일의 기준도 굉장히 모호할 수가 있는데 제가 보는 라이프스타일은 이런 거예요. 음악을 듣기 위해서 고정이 돼 있는 어떤 시스템이 아닌 그 이외의 모든 건 저는 라이프스타일이라고 봅니다. 음악을 즐기되 음악만 그 꽂혀서 듣는 게 아니라 생활을 그다음에 나를 즐기기 위한 어떤 것들 그다음에 가족과 나 외에 내 반경을 넘어가는 그룹과 같이 즐기기 위한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어떤 도구로서의 오디오 이런 거 그러니까 뭐 보기도 좋아야 되고 쓰기도 굉장히 편해야 되고 어려우면 안 돼요 그런 것도 어디서나 이렇게 고장도 안 나고 오래 쓸 수 있어야 되고 나 혹은 내 가족과 함께 오랫동안 추억의 어떤 제품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으면 그러면 저는 라이프스타일 제품으로 선정 가치를 높다고 봅니다. 2021년의 라이프스타일 오디오라는 건 이런 특성이 있어요. 마치 패스트 패션처럼 옷이나 이런 우리가 인테리어나 이런 쪽에서 빨리 왔다 빨리 사라지고 버리고 또 새 거 사고 이런 좀 그런 특성이 좀 있긴 해요. 그래도 저는 오래 쓸 수 있는 그래도 전통 있는 제품들에 일단 손을 들어주지만 다른 오디오, 메인 오디오에 비해서 그런 특성이 있는 카테고리라는 의미입니다. 2021년에 라이프스타일 오디오라는 거는 일단 쾌적한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갈수록 점점 더 사람의 요구 조건은 까다로워지죠. 그 다음에 음질 본위여야 된다. 음질 자체도 굉장히 뛰어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갈수록 음질이 나아지고 있고 뭐 그리고 음질을 무시한 채로 추억이 되기는 쉽진 않아요. 이거는 소리를 내는 도구이기 때문에 무슨 이렇게 공을 차거나 이렇게 뭐 먹는 게 아니라 음악을 듣는 감성에 호소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소리 자체가 되게 중요한 현 시점에서의 라이프스타일 오디오는 그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쌤튜브가 선정한 2021년 라이프스타일 오디오 제품 10개 제품을 소개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10개가 안 되면 억지로 10개를 맞추려고 하지 않았는데 대부분 4개 카테고리가 전부 10개, 20개, 막 어떤 건 30개 가까운 정도로 후보가 넘쳐서 10개 뽑는 게 그렇게 모자라서 고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10개를 뽑는 거는 뭐 순위대로 제 점수표, 평가표대로 점수를 합산한 대로 이렇게 뽑았기 때문에 10개 제품을 이렇게 선정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요. 자, 10개 제품이 어떤 제품이 선정되는지 궁금하시죠? 자,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제품의 이 설명과 이미지와 함께 제품 설명이 같이 쭉 뿌려지니까 살펴보시죠.
내 마음속에 지금 나는 제가 금메달이다. 난 제가 은메달이다. 저희는 동메달이라고 안 하고 저희는 가성비상이라는 동메달하고 의미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금상하고 은상 최우수 제품과 차석 제품을 선정하고 이건 가격을 뛰어넘어서 굉장히 훌륭한 제품이다. 이렇게 세 개 부문을 시상합니다. 가성비 제품부터 발표하겠습니다. 내가 뽑은 가성비상하고 맞는지 한번 맞춰보시죠. 뭘 뽑으셨습니까? 시청자분은 샘튜브의 올해 2021년 가성비상은 바로 소니의 LSPX S3입니다. 자, 소니 LSPX S3는 LSPX 이거 굉장히 혁신적인 제품이었는데 세 번째 버전이에요. S3가 그 세 번째 버전이라는 얘기고 이 제품 처음에 나왔을 때는 아마 좀 모양이 좀 평범해 보이고 이게 소리가 난다기보다 랜턴인 줄 아는 분들 전기로 작동하는 랜턴으로 아시는 분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소리가 나도 랜턴에서 소리가 나오는 정도 그 정도 제품으로 알아셨던 분들이 많았을 거고 버전 2가 되면서 그게 획기적으로 많이 좀 달라졌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버전이 되면서 2에서도 또 많은 부분이 달라졌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제품은 오해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기서 소리가 나면 얼마나 나겠어. 그리고 저거는 그냥 재밌게 보고 그냥 갖고 놀려고 만든 제품이겠구나. 이런 오해를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게 아티스트 중에 굉장히 잘생긴 아티스트가 뛰어난 음악성으로 연주를 하면 그런 음악을 하면 이 외모에 음악이 많이 묻히는 경우가 있는 거랑 굉장히 비슷해요. 이 제품이 그렇습니다. 이 제품은 사실은 가려놓고 들으면 제품의 소리의 품질에 대해서 굉장히 감탄할 분들이 많을 정도로 아주 뛰어난 소리를 들려줍니다. 그게 일단 첫 번째 이 제품 선정한 이유예요. 가격이 얼마가 되든 간에 사운드 품질만으로도 충분히 뽑힐 자격이 있는데 이 제품이 놀라운 거는 진짜 딱 랜턴처럼 만들었거든요. 근데 가운데 이렇게 솟은 소위 그게 인조그라스라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보면 눌러보면 유리 소리가 나지 않고 플라스틱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유리 소재의 특성을 갖추려고 많이 강화된 품질이 강화됐다는 의미예요. 이 재질이 강화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된 플라스틱이 이 전체를 다 전면 이렇게 동그랗게 감싸고 있는데 이게 놀랍게도 이게 트위터예요. 여기 소리가 진짜 나는 건지를 이렇게 들어보려고 손을 대봤는데 손에 진동이 오진 않아요. 그 막을 움직이는 멤브레인을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개념은 아니고요. 하지만 거기서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다이아메터가 한 90cm 정도 되는 이런 동그란 원이 360도 방향으로 소리를 내요. 이게 트위터. 그 다음에 그 밑에 1.7인치짜리 미드레인지가 있어요. 위로 올리고 그 다음에 서브우퍼는 아래로 소리가 나게 돼 있고 그리고 가운데 이쪽에 이렇게 슬릿을 둔 거는 그게 일단 베이스 리플렉스 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그마치 대역이 20Hz까지 내려가요. 저음이. 이 제품을 놓고 들어보면 다이나믹이 뛰어나서 듣는 재미가 있어요. 약간 파티 음악용 이런 제품. 바디가 이보다 큰 제품에 비해서 굉장히 아주 말쑥한 저역이 나온다는 하이파이저로 뛰어난 저역이 나오는데 다이나믹이 뛰어나면서도 대역이 20Hz까지 대역이 내려가는 소리가 아주 잘이라고 할 수 없죠. 구경이 작으니까. 대역이 느껴진다는 게 일단 놀랍습니다. 굉장히 이 정도면 우리 이런 거 만들었다고 소니가 광을 쳐야 되는 좀 시체 말로 굉장히 홍보를 크게 해야 되는 제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그 정도로 잘 만들었어요. 소리의 밸런스가 우리가 하는 하이파이적으로 처음부터 고음까지가 매끈하게 이어졌다고 할 수는 없는데 이 정도 등급에 제품 가격이 버전 2가 40만 원대였는데 초반이지만 이건 30만 원대로 내려왔어. 일부러 좀 가격을 그렇게 앞에 숫자를 바꾼 것 같아요. 30만 원대 후반 제품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구형은 대역이 60Hz부터 시작했어요. 버전 2는. 그게 저역이 많이 내려가는 게 일단 큰 변화고 제품 크기도 높이가 약간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일단 외모상으로 봐도 버전 2는 이렇게 그냥 반듯하게 베이스가 돼 있었는데 이게 유선형으로 바뀌어 있다는 거 그런 것도 좀 다르고요. 기능적으로 보면 이거는 연말 파티 같은 거 할 때 가운데 딱 세워놓고 음식을 쭉 늘어놓은 테이블에 360도로 사람들이 여럿이 앉아서 똑같은 시점에서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그런 큰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감안하고 제작을 한 제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기능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까지 굉장히 세심한 부분까지 소니가 이런 거 참 잘합니다. 촛불 모드로 불빛을 흔들리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흔들리게 하는 게 있고 음악의 비트에 따라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거 선택할 수 있고요. 그냥 일반 랜턴 그 불빛은 그냥 고정으로 되어 있는 LED 램프는 32단계까지 이렇게 쭉 단계를 조절할 수 있어요. 재밌죠? 그래서 무드 등으로도 쓸 수 있고 아주 밝게 해가지고 테이블에 올려놓고 그냥 즐겁게 즐길 수도 있고 그리고
두 채널로도 페어링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제품의 음질이 좋은 가장 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소니가 그렇게 자랑하는 우리 블루투스는 이게 최고다, 소니 방식, 블루투스가 이제 소니 방식 aptx가 아니잖아요. 소니가 그렇게 자랑하는 ALDAC, 블루투스 중에 최고의 해상도를 내는 ALDAC 디코딩 엔진을 탑재해서 우리가 아는 블루투스 중에 음질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음질이 그렇게 좋게 나올 수 있다는 거. 보기에 좋고 재밌고 음질이 좋다는 거. 저희가 이 30만원대 이 제품을 그래서 올해 가성비상, 라이프스타일 부문 올해 가성비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은상은 어디로 돌아갔을까요? 바로 스위스로 갔습니다. 제네바의 디콘에게 돌아갔습니다. 제네바 디콘은 뭐 이름대로 스위스 제품이죠. 제 기준으로 하면 제네바의 이제까지의 사운드, 디자인도 그렇지만 일단 더 많은 부분은 사운드에 큰 변화를 만들어냈어요. 제네바라는 제품은 좀 쿵쾅거리는 다이나믹, 그게 뭐 고음이 중음 저음이 맞건 안 맞건, 그 다음에 뭐 투 채널이 뭐 어떻게 되던, 일단 원바디 제품이니까 이게 뭐 좌우가 대칭이긴 하더라도 일단 이쁘고 존재감 있는 정도의 그런 그냥 원바디 스피커, 이런 제품으로 만들어져서 그냥 아주 보편적으로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팔렸다고 생각이 됐었는데, 그래서 음질에 대한 거는 사실 제네바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는 큰 점수를 주지도 않았고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갖지도 않았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제품 리뷰가 들어왔을 때 일단 들어보고 어느 부분이 달라졌는지를 좀 일단 판단부터 하려고 들어봤는데 완전히 다른 제품이 되어 있었어요. 이름 자체가 디콘이에요. 그래서 디콘스트럭션,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 해체를 해서 새로 만들었다라고 본인들이 이름 자체를 그렇게 지은 제품이라는 그 의미가 좀 있고요. 실제로 소리가 그런 소리가 납니다. 기본적으로 디자인, 그 어떤 비주얼하고 사운드를 이제 제대로 결합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전에는 비주얼이 제가 보기에는 한 70% 이상이었어요. 일단 이 제품은 3웨이죠. 기본적으로 3웨이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정확히는 2.1이라고 해야 되는데, 일단 1인치 트위터가 두 개 좌우 대칭으로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엔 미드 베이스라고 해야 되는데 일단 본사에서는 우퍼라고 부르는 5와 4분의 1인치 우퍼가 두 개, 그 다음에 서브우퍼라고 부르는 8인치짜리 우퍼가 아래쪽으로 한 개, 아래쪽이 뚫려 있어요. 이런 구조로 돼 있고, 전에는 요만한 그 LED가 들어와서 플레이 시간이나 뭐 기타 이런 정보를 알려주고 했는데 그게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건 남겨뒀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하여튼 뭐 없앤 이유가 있겠죠. 없어서 뭐 아쉽진 않아요. 그래서 세 가지 제조도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바디는 피아노 마감으로 만든 아메리칸 월낫, 굉장히 좋은 나무 썼어요. 그걸 8겹으로 마감을 한 것도, 아 이거 음질을 좋게 만들려고 했구나 라는 게 일단 두드려 보면 이전 버전하고 소리가 많이 다릅니다. L 버전이나 XL 버전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일단 그런 부분이 좀 일단 달라져 있고요. 일단 스피커처럼 만들었다는 거, 하이파이 스피커 기준 그 정도 수준으로 제작을 했다는 게 일단 이런 아메리칸 월럿으로 만든 바디, 그 다음에 철망을 씌웠어. 앞에 그릴이 이제 뭐 이렇게 패브릭이나 이런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철망을 씌웠어. 그게 조금 다르고요. 기본적으로 블루투스 스피커에 일단 단계를 넘어갔습니다. 이 제품은 블루투스나 이런 뭐 저기는 당연히 되고, 기본적으로 에어플레이와 그 와이파이 기반 에어플레이 2, 그것도 버전 2인 에어플레이 2와 크롬캐스트 오디오를 지원한다는 게 일단 음질적인 음질을 낼 수 있는 품질을 만들어 놓고 그 정도의 등급의 스트리밍이나 이런 걸 할 수 있게 제작이 됐다는 게 일단 이 제품의 가장 어떤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물리적으로 좋아졌고 어떤 사운드적으로도 고음질 음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더 향상이 돼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제품의 원래 볼륨을 살려서 TV와도 연결할 수 있게 HDMI ARC가 있고 SPDIF 입력을 받을 수가 있고, HDMI ARC는 출력이라고 해야죠. 오토리턴을 되는 거니까. 이런 기능들을 빠뜨리지 않아서 TV와 연결해서도 들을 수 있다는 거. 블루투스는 아까 말씀드린 블루투스는 5.0 버전을 지원하고 있다는 거. 그것도 최신 가장 상급의 블루투스 품질로 디코딩 기술로 제작이 되어 있다는 거. 사실 이런 제품이 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올인원 앱이라는 게 일단 있긴 한데, 사실 이 제품에서 사운드나 이런 거에 비해서 조금 제가 좀 아쉬웠던 거는 좀 편리하게 바로 붙을 수 있는 거. 에어플레이나 이런 건 되게 쉬워요. 그런 건 되게 쉬운데 처음에 리모컨, 새로 나온 그 IR 방식 리모컨을 쓰거나 이런 거 처음에 세팅할 때 그런 걸 조금, 저희가 그래서 영상까지 만들어 드렸거든요. 사용법. 그런 거를 좀 모른 채 접근하면 처음에 연결이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처음에 한번 붙여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되게 쉽게 쓸 수 있다는 거. 이건 뭐 혼자 듣는 제품이라기보다 여러 사람이 같이 즐기라는 그런 의미가 많이 있어서, 제품이 이렇게 있으면 이 70도 방향까지 방사각이 나옵니다. 그 안에 스위스팟이 따로 없는 거죠. 그 각도 안에 있는 분들은 누구나 스위스팟을 즐길 수 있게 그렇게 제작되어 있는 것도 제품의 어떤 컨셉. 같이 모여서 즐겨라네, 앞에 모여서.
TV도 보고 음악도 같이 듣고 너 혼자만 즐기지 말고 이런 메시지가 들어있는 아주 뛰어난 음질. 이 제품을 처음에 들으면 소리가 기존의 제네바를 많이 들으셨던 분들이면 더욱 그렇게 느낄 수 있겠는데 하이파이적에 또렷또렷하고 시원한 잘 트인 고역과 베이스가 밸런스가 굉장히 잘 이어져 있어요. 좀 그렇게 표현하면 음악을 누구는 모르고 만들었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데 음악을 굉장히 많이 들어본 분들이 제작했다는 생각, 하이파이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다이나믹이나 이런 거를 그냥 사운드적으로 물리적으로 이렇게 호쾌하게 만드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실제 어느 음악을 들어도 오페라를 듣건 사람 보컬을 듣건 그 다음에 뭐 현악기를 듣던 이런 어쿠스틱 악기를 들어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소리가 들려준다는 것. 음악을 그냥 감상하고 모니터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수준까지 그 정도 소리를 내는 제품이라는 거. 아직 못 들어보셨으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샘튜브가 2021년 라이프스타일 부문의 은상 실버 메달을 제네바 디콘에 선정을 했습니다. 라이프스타일 부문 2021년 샘튜브가 선정한 라이프스타일 부문의 최고 제품 올해 라이프스타일 제품은 뭘까요? 여러분들 대충 짐작을 해보셨나요? 네, 나의 올해 라이프스타일 제품은 뭘까요? 샘튜브의 올해 금메달은 바로 T+A에 돌아갔습니다. 카루소에 선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리뷰하는 영상을 혹시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제품을 처음에 듣고 많이 놀랐습니다. T+A는 굉장히 오래된 회사예요. 독일 회사고 원래 하이엔드를 처음부터 지향했고 T+A가 미국의 시장에 소개됐을 때 미국 평론가들이 왜 이런 제품을 이제서야 봤을까?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것도 하여튼 그건 T+A 브랜드에 대한 얘기인데 이 제품이 좀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고 이렇지만 그만큼 또 비싸요. 이게 또 가히 그냥 초절정 하이엔드 정신 이런 거를 만들어서 이게 어디까지 가격이 얼마 나올지 이런 걸 거의 감안하지 않고 만든 제품들이 또 이 T+A의 또 특징입니다. 이 회사 굉장히 오래돼서 80년대부터 제작을 했는데 이미 오래되다 보니까 제품의 트렌드도 많지만 이 트리가 굉장히 넓게 그렇게 확산이 돼서 스피커는 스피커, 앰프, 올인원, 그다음에 뭐 DA 컨버터 부문이 굉장히 많아요. 이 저희 멀티탭도 있고 T+A 제품은 어디서부터 그리고 어느 제품 앰프를 어느 걸 사야 될지 이런 것들이 좀 애매하고 좀 쓸만하면 가격이 좀 높고 물론 소리 품질은 다른 제품하고 좀 없는 그런 사운드를 낸다는 또 장점도 있긴 합니다. 그런 T+A를 이렇게 올인원으로 만들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좀 그런 면에서 놀랐던 거예요. 소리 자체의 품질도 뛰어났었지만 야 이걸 이렇게도 만들 수 있구나 T+A가 왜냐면 스피커를 원래 먼저 만들었던 회사 앰프가 먼저 저기 했지만 우리가 먼저 시장에 소개됐던 거는 그 알루미늄 바디를 만드는 스피커였던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2000년 초반 그게 90년대에 만든 스피커인데 제가 2000년 초반에 그 스피커를 처음에 듣고 미국의 아발론 스피커와 좀 뭐라 그럴까 굉장히 닮았다 소리가. 아발론은 나무로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트위터 주변을 다 깎아 쳐내고 이렇게 해서 음장을 만들어내는 그런 구조로 만든 스피커라고 한다면 T+A는 그냥 빵듯이 만들었는데 흔히 말하는 스피커가 사라지는 소리를 내더라 이거죠. 공진 하나 없이. 그래서 뭔가 봤더니 알루미늄으로 바디를 만들었던 거예요. 이 제품 카루소가 바로 T+A의 스피커를 그로부터 30년을 발전시켜서 원 바디로 이제 앰프를 넣을 수 있는 기술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렇게 만든 거의 정육면체 같은 큐빅 형태로 만들어냈습니다. 스피커를 많이 만들어본 회사만이 할 수 있는 기술로 그 사운드를 튜닝을 해냈고 그리고 사실 원래 이 회사의 T+A의 원래 핵과 같은 정신은 역시 앰프 기술에 있거든요. 소위 HV 그 하이 볼티지 전송을 한 최상급기에만 적용되는 기술이기도 한데 일단 그 기술이 그대로 내려와 있는 게 카루소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카루소는 원래 원형은 한 2008년부터 제작을 했다고 해요. 2008년 버전이 있고 그것도 좀 나중에 알았어요. 그 2013년 버전이 있고 그 최종적으로 2020년 버전으로 만든 게 카루소인데 스피커를 뺀 앰프만 있는 그냥 R 버전도 있고 이렇게 스피커까지 원 바디로 집어넣는 버전이 이제 라이프스타일 오디오로 존재하는데 제가 들어본 거는 R 버전의 카루소의 다른 스피커 T+A의 카루소 버전 스피커들이 톨보이도 있고 북쉘프도 있는데 그거를 붙인 소리에 묻지 않았다는 게 일단 놀랍습니다. 그래서 카루소의 그 스피커 정신이 그 스피커 기술과 음악성이 그대로 내려와 있는 크기는 작지만 그냥 갖다 놓고 들으면 T+A의 사운드를 그냥 완전히 하나의 원 바디로 그리고 내가 스피커를 잘못 연결하거나 이렇게 해서 생기는 어떤 불일치가 아닌 아주 완벽한 T+A의 풀 사운드를 들을 수 있는 원바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조가 이래요. 양쪽에 이제 스피커가 있는데
그것도 놀랍죠. 전체 프레임을 알루미늄, 굉장히 고강도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서 굉장히 견고합니다. 거기서 이제 칸을 나눠가지고 안에 스피커 칸이 따로 있어요. 이렇게 방이 룸이 따로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앞에 0.78인치 트위터, 그 다음에 1.4인치 미드레인지가 있고, 놀라운 건 측면에 패시브 라디에이터가 있어요. 이렇게 측면으로도 미드레인지 이하 대역이 계속 하여튼 그렇게 방사가 됩니다. 그리고 소리가 나고, 아래쪽에 6.7인치? 하여튼 7인치 가까운 우퍼가 따로 있어요. 3웨이죠, 완벽한.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인터페이스가 리모컨으로도 작동할 수 있지만, 앞에 화면에다 이렇게 그냥 터치를 할 수 있기도 하고, 편한 자기 앱, 자체 앱이 있어요. 그레이슨 오트라는 그 뮤직 프로그램이 작동을 해서, 약식 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T+A가 만든 자사 음원을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자사에 제작한 음원 관리 프로그램이에요. 그게 굉장히 뛰어나요. 엉키거나 뭐 이렇게 뭐 딜레이가 생기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직관적으로 터치해서 이렇게 폴더 모양으로 되어 있긴 한데 편합니다. 그 음악 고르기가 하고 이렇게 뭐 일단 흔히 말하다 버벅거리지 않고 빨리 지나가서 파일로도 스트리밍으로도 선택을 해서 재생하기에 정말 편하다는 거, 그런 게 아주 뛰어나고요. T+A의 사운드를 그냥 일괄하자면 그게 그대로 내려와 있는데 미국식 하이엔드 지향을 하는 그런 소리를 내요. 단정하고 깔끔하고 T+A 앰프 소리를 가지고 다른 스피커, 어디가 될지 모르는 다른 스피커에 연결했을 때 소리를 T+A의 소리가 뭔지 좀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좀 있을 수 있는데 그냥 드라이브가 좋은 앰프로만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카루소를 들어보면 아, T+A가 이런 소리를 내려고 하는 거구나, 앰프도 이런 소리를 내려고 했고 자사 스피커에 연결해서 이런 소리가 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게 바로 카루소입니다. 단정하고 원바디인데도 입체감이 굉장히 잘 떠오르는, 그건 사실 전 대역이 잘 연결돼서 바디 자체, 이게 전체를 스피커라고 보면 스피커 자체 공진이 하나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진짜 그냥 원바디인데 앞에 상이 잘 떠오르는 굉장히 독특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T+A에서 스피커와 앰프를 합친 가격으로 해야 되겠죠. 가장 싼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00만원대 소비자 가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이 얼마나 올인원을 지향을 철저하게 했냐면 CDP가 있어요. 앞에 CDP 슬롯으로 CD를 꽂아서 CD를 들을 수 있다는 거. 그럼 아까처럼 네비게이터 OS가 작동해서 이 그레이스 노트가 쭉 뿌려져서 이제 CD에 있는 음원도 찾아서 고를 수 있게 해주고 이런 게 그렇게 아주 직관적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제품은 그냥 편리하고 견고하고 자꾸 이렇게 음악을 듣고 싶게 만드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음악을 듣는 재미도 이렇게 있지 않습니다. 이게 그게 좀 독일식 위트라고 저는 보이는데 아래쪽에 LED가 들어와요. 이렇게 바닥에 우퍼가 있다 그랬잖아요. 바닥하고 틈이 좀 있는데 거기에 네 가지 램프가 들어오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머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3단계인가? 이렇게 밝기도 조절할 수 있게 됐다는 거. 재밌죠? 그래서 이 제품을 드는 요령은 조금 더 하이파이저로 들으려면 선반에 올려놓고 바닥에 약간 흡음재 같은 거, 너무 반사 제품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뭐 유리나 이런 광이 좀 매끈한 이런 재질 말고 그 위에 약간 러그 같은 걸 깔아주고 들으시면 훨씬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T+A 제품이건 아니건 이 정도 품질을 낼 수 있는 이런 원바디 제품 자체가 드물죠. 그런 면에서 이렇게 올해 스피커 앰프를 동시에 만들어 온 회사들이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샘2가 저는 올해는 금상이 아니라 금상 위의 상이라도 주고 싶은 굉장히 뛰어난 제품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희가 샘튜브가 올해 2021년 라이프스타일 부문에서 금상으로 T+A의 카루소에 상을 줬습니다. California dreaming. 본인이 생각한 제품들이 선정이 되셨나요? 아이, 나랑 저 사람 왜 저런 거를 상을 줬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 역시 나랑 생각이 똑같아 이런 것도 있으실 거고, 이런 게 사실 이런 시상식의 재미죠. 만약에 마음이 안 맞으셨다면 저 사람이 저걸 왜 뽑았을까, 한번 난 저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그런 거 한번 좀 들어보시고요. 평소하고 생각이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되시면 이번 기회에 한번 또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여전히 다르시다면은 아이 저기 좀 나랑 안 맞아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고, 맞으시다면 샘튜브를 좀 더 애청해 주시면 되고요. 2021년 샘튜브 어워드 첫 편, 라이프스타일 편은 이렇게 시상을 마치고, 다음 편 이제 디지털하고 이제 스트리밍 부분들, 어쩌면 좀 더 핫한, 가장 핫한 제품이 가장 많은 부분 중에 하나인데 다음 편 디지털과 스트리밍 부분, 그 편에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